고아고아고아 안녕하세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만 잠시 튜토리얼 한 번만 더 해보고. 고아고아고아 안녕하세요. 게임 업소 갑니다. 열심히 하세요. 뭐 열심히 하세요. 보고 가셔야죠. 이게 그 뭐지? 어몽어스랑 비슷하다는 그겁니까? 짜피 오빠요. 왜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구만. 이거 최대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보니까요. 뭔 소리예요? 최대 16명. 아하. 나 고스나리가 오리가 되면은 바로 들키니까 오리가 아닌 고스나리를 진짜 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대신 팔까요? 시작. 게임 만들기. 제가 만들죠. 비공개. 16명 게임 생성. 근데 딱 맞췄네. 그럴게요. 근데 비번 생성은 왜 안되지? 근데 트위치가 복사가 되지? 보이기 눌렀는데. 됐다. 보이기 했어요. 보이기 했어요. 자, 얼른 들어와요. 고스나리. 고스나리 들어와요. 무료예요. 자, 구구덕 11 강사님하고 카플라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가 다 들리죠? 아주 좋아요. 아, 고스나리님, 이거 마이크 설정 여기서 또 따로 해야 돼요. 마이크 설정을 따로 해야 된다고요? 제 목소리 들리죠? 이거 방송에서는 제 목소리가 들릴 거고. 이거 대찌님 웃었네. 다음 업과에서 들어갈게. 마우스와 네, 키보드 방향 키 여기 설정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아까 그거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뭐 안 됐는데. 톱니바퀴 누르면 사운드 있거든요. 여기 밑으로 내리다 보면 입력장치랑 입력모드랑 장치 있는데 이거 장치 이거 바꿔서 해야 할 텐데. 아 그래요? 나도 잘 몰라 컴퓨터 안돼서. 선생님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위 왜 안 들어가지죠? 뭔 소리예요? 녹스! 예 맞아요 녹스예요.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요 고스나리 거기 말고 어디? 뭐 화면 기중 화면 부금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 있잖아요 이거 네. 누르세요. 네 라운드 들어가면 밑으로 내리다 보면 장치 있는데 이거 바꿔줘서 해야 돼요. 뭐야 이거 뭘 해야 돼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 와 순차전 난국이다. 와 아무튼 고스나리님 목소리 안 들린다. 방송이 안 들린다고요? 잘 들리는데? 아 들리죠 이제. 뭐 잘 들리긴 하는데 나 가볍게 게임 시작 한번 해볼까요? 아 고스나리님 지금 마이크가 꺼져있네요. 맞아요 마이크 꺼져있어요. 나리님 N키 한번 눌러보세요. 뭐라고요? 게임 내 마이크가 따로 있거든요. 이거 마이크가 꺼져있으면 되어있는데. 지금 PC버전이에요 PC버전. 아 제 목소리 들리죠? 어? 뭐야
마이크 열렸는데도 막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 나리님 그 설정 한번 가보시면은. 네. 그거 장치가 디퍼런트 인풋트 있잖아요. 그거 눌러가지고 딴 걸로 선택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안 눌러져요. 지금 눌렀는데. 네 그거요 그거. 눌렀으면은 뭔가 떠야 되잖아요. 네, 그거 눌러가지고 바꿔주세요. 안 떠요. 자 지금 누르고 있는데. 네 그거. 어? 디퍼런트 인풋. 그거 0으로 적혀 있는 거 화살표 눌러가지고 딱 뭐야 어? 아니 증폭 아니에요 증폭 아니에요 증폭 아니에요 눌렀는데 눌렀으면은 뭐가 떠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뜬다니까. 안녕하세요 니냐누님 고아 안녕하세요. 챗도 봐줘요. 챗도 보고 있어요. 나니님 챗도 봐달래요. 네 알고 있어요. 오늘은 고시나리와 함께 같이 방송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렇게 떠면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이건 안 나와요 장치는. 음성인식 저거 음성인식 폐연이 고아 안녕하세요. 그 혹시 마이크를 연결 안 하신 건 아닌지 컨트롤 가서 여기에다가 따로 또 마이크 연결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스팀 버전이 편할 텐데. 아 스팀도 있어요? 네 아 스팀 버전을 하세요. 스팀 버전. 아 스팀으로 할걸. 다음에 스팀 버전으로 하지 뭐. 스팀도 어차피 무료라가지고. 네 제가 다음에 할 때는 스팀으로 다운받을게요. 지금 갔다 오라고요. 지금 하면은 저 이거 방송 꺼야 돼요. 네 아우. 직업 더 넣어요. 끄세요. 한번 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니. 이거 직업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거 방 뭐냐 저기 예 이거 뭐 직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진님의 레벨이 왜 이렇게 높지? 그 근데... 나리님 여기 클릭. 아 오케이 클래식으로 그거 가겠습니다. 아니 저장 말고 나가 저장 말고요. 로드. 그 네 번째 거. 오케이.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네 드리프트 모드로 왜 바꾸세요? 클래식 됐고. 됐어. 네 번째 거 이거. 자 나리님. 이거 방송 누르... 방송이래. 이거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방 뭐냐 이거 방제 방장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가운데. 오늘 처음 해봐. 위에서 네 번째. 나리님 일단 배치님한테 일단 반장도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방지형을 어떻게 넘기는지 모르겠어요. 미니바퀴 누르고 다시 한번 누르면 옆에 이거 넘겨질 수 있거든요. 네. 잠깐만 배치님한테 넘겨주면 돼요. 틀렸어 이 사람 완전히 모르고 있어. 아니 어떻게 나리님. 넘겨요 어떻게? 나리님 제발 껐다가 와요. 제발 스팀으로 깔았다가 와요. 진짜 쳐라버려요. 자 어서 와요. 따라갈게요. 네 나리님 저도 이제 못참겠어요. 너무 꺼요 당장 방송 끄고 스팀으로 다시 갖고 와요. 스팀으로 다시 가져오라고요? 싫어요. 모르는데 하는 이유 뭐야. 해보려고. 예. 오늘 저의 설정 플레이어. 아니 스팀이 더 편해요 지금. 스팀이 조작이 더 편하고 이런 거 설정하는 게 더 편한데 제발 좀.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또 됐다. 기다려봐요. 스팀 어딨어? 이거 스팀 있는 거 알았으면 한번 물어볼걸. 지금 잠깐만요. 지금 넘겨줬어요. 보통 스팀부터 하지 않나요? 스팀이 잠깐만요. 저 지금 잠깐 스팀 보고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스팀 보고 있어요. 핸드폰이고 그 어른들은 스팀으로 좀 하고 그리고 나중에 고수분들이 그 다른 플랫폼으로. 그러네 있네. 뭐 넣어야지 다 아시네. 워스트 카드 생겼어. 어어.
오 스토커 재밌겠다. 지금 다운로드 중. 다운로드 중. 네? 협력자는 그 원격으로 죽일 수 있는데 죽이는 그 화면에서는 그 움직이지 못하고 그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자기가 보고 있는 사람한테도 들리고 다른 그 근처에 있는 사람한테도 들려가지고 이게 마이크를 끄는 게 오히려 더 적정하다고 할 수 있고 할 때는 죽일 때 마이크가 왜 이렇게 끊기는 것처럼 들리죠? 마이크가 왜 이렇게 끊기는 것처럼 들리죠? 일단은 한번 해보죠 뭐. 나리님 일단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아예 안 들려 약간. 안 들린다고요? 끊기고 염 너무 작게 들려. 아 지금 잘 들려요? 구스구스덕에선 나리님 목소리가 아예 안 들려요.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는 거라 가지고. 아 그쵸 방송으로 아니, 들어야 돼요 방송으로. 방송으로 들으셔야죠 당연히. 그 방송로 들으시면 나리님 직업이 다 노출돼가지고 방송은 원래 방패 금지예요. 아 그래요. 방패 금지여가지고 괜찮아요. 방송 이 뭐냐 방송에서 직업이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아 그런가? 괜찮아요. 저는 채팅으로 하죠 뭐. 나리님이 오리시면은 같은 팀 오리도 다 공개돼가지고. 아니 그 나리님. 네. 나리님은 목소리가 출연하는 스트리머 겸 유튜버인데 채팅으로 하면 좀 그냥 어몽어스나 하지 그래요? 몰라요. 저 이거 어몽어스든 이거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몽어스는 이것보다 재미가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해보는 건데 나 한번 해보죠 뭐. 잠깐만 세월이가 이거 내가 추천해준 게임이잖아. 마이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 방이 너무 추워. 따늘해. 스트리머가 말을 하지 않아. 저는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고 있는데 아 안 들려요. 들릴 텐데 나는 하고 있는데 안 들린다니까요. 나나는 나나나 음악 볼륨 전체 볼륨 음악 볼륨 50으로 줄이고 근데 아아아 들려요? 어? 들려요? 어?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팅도 보고 있어요. 조금만 목소리 좀. 안 들려요. 방송 기준 채팅창 쪽에 메시지 그것이... 모양 눌러서 아, 인게임 채 좀. 뭔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잠깐 이거 화면 켜놓고 뭐, 마이크도 켜놨었더니 이런 일이 오케이 이것도 보는 거구만. 오케이. 아 시작 전에 나리님 멱살 잡고 구스구스덕 한판 할걸. 일단 레디 해봐요. 일단 한번 해보게. 나 한 번은 해보자. 일단 니냐? 니나뇨님? 커브나리님?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은 시작하죠? 일단 시작 일단 한번 해보죠. 지금 나리님 시작 한번 해봐요. 나리님 네 말씀하세요. 어 말씀하세요. 그 나리님 방송을 보고 목소리를 좀 들어도 되나요? 어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고 나서 결정하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백진님 네 시작할까요? 방송 켜고 이거 화면 닫으면 되잖아요 지금. 화면을 가리면은 네 일단은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면 되겠지 뭐. 설마 내가 오리 걸리겠어?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지? 양한 노루. 안 오신 분 계시대요. 그 잠만 기다릴게. 아 오케이 오케이 계세요.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시죠. 아 초반부터 오리 걸리겠어. 아, 초반부터. 사람이 좀 없는데 이거 송금에는 빼야지 않을까요 비둘기가? 방송 켜고 하면 안 될 듯. 그러니까 방송 켜고 해요. 역할만 설정해버렸네. 제 직업만 노출이 되는 거잖아. 직업이 여러 몇 개나 있어요? 직업이 몇 개나 있어요? 직업이 여러 몇 개나 있어요? 직업이 몇 개나 있어요? 구구덕
그쵸. 설마 골스나리부터 먼저 이렇게 그쵸 안 해요. 하실 분들이야. 방풀을 하실 분들이 아니야. 그쵸. 하실 분들이야. 방풀을 하실 분들이 아니야. 그쵸. 30장기 했는데 여기서 7개만 걸립니다. 아 그래요? 한 명은 무조건 오류일 거 아니야. 그게 고스나림 아니면 되지 뭐. 나린님. 네 말씀하세요. 이름표가 계속 노란색이 되긴 하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 일단 한번 해보고 감 좀 익히죠 뭐. 나린님 그 채팅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채팅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채팅도 이거 하기 되게 힘들다. 네 그걸로 하세요. 방송 끌게요 그러면. 방송 끄면 안 돼! 와 오늘 고스나리님 목소리 시청자가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잖아. 일단은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고 나서 해보지 뭐. 나이 방송 가보자고. 지금이야 지금 이때 채널을 홍보해야 돼. 그치 이때 채널을 홍보해야 돼. 아 그거는 좀 노양진이니까. 고스나리 구독 취소 많이 많이 망감부. 뭔 소리예요? 아니, 구독을 해달라는 얘기를 해야죠. 이 나리꽃 분들이 아주 그냥. 고스나리 채널 망감부. 빨리 시작 그래, 시작 시작. 그게 맞는 말이야. 제가 예. 레디, 근데 레디, 이게 레디, 잠깐. 레디. 제가 잠깐만. 연예인 거위. 아 안녕. 니나누님이 왜 뜨와? 아 잠깐만요. 고스고스다 보니까 오지마! 저리 가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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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린님 오지마요! 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임 옆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엔 고스나리에게 그림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구구덕을 처음 하는 고스나리라고 해요. 네 그렇다고요.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왜 안 눌러져? 시참 가능합니다. 네 시참이죠 당연히. 일단은 내 직업하고 모든 걸 다 알게 되는구나. 내 화면을 하게 되면은 오케이. 일단 확인했고 여기가 아니네. 이 사람 뭉치죠 너무 막. 나리님 믿어도 돼요? 믿어도 되는 이렇게 두들겨 펴기. 믿어도 되는 이렇게 됐고. 일단은 아직까지 사건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천천히 감을 익히는. 근데 왜 말이 안 걸어져? 말이 걸어져야 될 거 아니야. 아, 이렇게 거는 거구나. 뭐지? 어디서 답답나리를 본 거 같은데 말이야 왜 안 걸어져? 말이 안 걸어지는데? 잠깐만 이거 피지? 그저 아니야 진짜 이야 근데 나 저거 불편하네. 야 야 이거 불편하다. 불편하네. 그러네. 이게 그 키가 없으니까 불편하네. 아 다리님. 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하피니는 제가 이 게임 고유물이라서 어떻게 피할지 다 알고 있어요. 자 일단은 간만 익히겠습니다. 아 나 죽었어. 아 이게 지금 누가 범인일까. 오리가 폭탄광이라 눌렀어요. 아 진짜요? 오리의 땀 폭탄강.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거 야 나 연예인이었네. 메모리 도스리는 도도새예요 이거.
네, 맞아요. 일단은 제가 녹스로 키 설정하는 것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지금 깔았어. 저기 그 뭐냐 그걸로 뭐냐 스팀으로 깔았기 때문에 스팀 바탕화면이 아마 있지 않을까 지금.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비둘기가 있네. 프로 보여서 잘 못 묻고 다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과연 오른쪽에 버튼 있던데. 어차피 성공이 없어서 이거 자투해도 의미가 없어요. 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연예인 체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죠? 그냥 연예인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채팅으로 연예인 살았으면 2를 눌러주시고 연예인 죽었으면 2 눌러주세요. 아 이게 그 저장할 하나, 때는 그게 안 눌러지는구나. 둘, 셋. 전부 인데 잠깐만 니나 년이 이거 맞아? 니나 전부 다 인데. 특이한 사람이 아니면 확률이 높네요. 그러면 니나 년님을 잠 달라는 거예요? 소비나리님? 아 잠깐만 됐어. 이걸로 저장하고. 그 반대. 당연히 반대겠죠 이거 느끼한 사람이. 게임 끝나겠는데요? 아니네. 모두 안전합니다. 왜 고스나리만 죽은 거야? 아 코드 끝나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조금 딜레이가 코드가 있어서.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파랑? 파랑이었나? 아무튼 그분 좀 의심해봐도 되지 않나? 플래그 세워서요. 뭔 소리예요? 플래그라뇨. 고스나리 한 번도 이렇게 산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업보 청산이라뇨. 내가 보기엔 근데 이거 잘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제 직업이 쓸모가 없어졌어요. 폭탄광이니까. 아 제가 연예인이었는데 쓸모가 없어. 아 연예인이었는데 완전 제 직업이 쓸모가 없어요. 네 저도 쓸모 없어요. 죽어서 가짜 미션 되어도 한 번 더 볼 들어. 아 들어요? 좋아요. 어이씨 이게 그 미션을 안 채우면은 저기 내가, 그, 아 돈 아 하는 곳에서 니냐는 봤었는데 그 산드님이 하고 계세요. 냉가스 그쪽에서 니냐는 봤었는데 아, 아 내가 제일 먼저 죽었어. 쳐졌고, 냉가스, 냉가스 아 그러니까 누가 범인인가 하면은 아 봤었고요. 에 이거 냉가스 쳤던 거 니냐누님이에요. 아 그래요? 아 고스나리가 있으면은 야 이거 장난 아닌데 고스나리가 그 폭탄 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범인은 누구예요? 얼른 잡아봐요. 저 찬데미의 양주장 제가 왜 폭탄광이 나는 거죠? 니네는 단연 되겠습니다 일단. 폭탄 받아라. 과연 누구한테 폭투표를 했을까? 그래서 파란님 직업 뭐예요? 아까부터 계속 의심되는데. 아 니나노님이시네요. 니나노님 자기가. 야 이거 어렵구만요. 아, 이게 이제 방송 나가셔가지고 아 니나노님 폭탄광. 오리였나? 떠났습니다. 그는 오리였습니다. 오! 맞췄어. 당장 스팀으로 갖고 오세요. 당장 스팀으로 바꿔와. 스팀으로 바꿔와. 기다리세요. 나 지금 스팀으로 바꿔올게요. 말이 없으면 스트림. 나 잠깐 나 스팀으로 바꿔올게요. 자 스팀으로 바꿔오겠습니다. 나린이 스팀으로 바꿔오신대요. 네 스팀으로 바꿔올게요. 지금 다운로드 다 됐어요. 아 스팀으로 바꿔올게요. 네 스팀으로 잠깐 바꿔올게요. 여기에서 잠수를 타고 있으면 되겠네. 스팀으로 바꿔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어 왜 녹수로 들어가지지?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요. 이건가? 아 이거다. 이거 창모드는 안되나? 잠깐만요.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아, 오케이 됐어. 창응 모드로 하긴 했는데 잠깐만요. 좀만 기다리세요. 알겠어요. 치고 올게요. 잠시만요. 이거 창모드로 해도 뭐 똑같잖아. 자, 이제 안 뜰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를 만들도록 할게요. 인도 캡처. 넙. 윈도우 캡처가 안 돼. 구슬구슬덕인데? 지금 이거 안 뜨네. 아, 마이크 이상해요?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인식이 안 잡혀요. 일단은 녹스로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이거가 지금 인식이 잡히면은 하는데 인식이 안 잡히니까 일단 녹스로 하고 올게요. 녹스로. 일단 녹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스 지우고 하는 건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체 화면이라서 저기 그 뭐냐 저기 윈도우 캡처가 안 돼요. 잠시만요. 아, 그 방송에서 윈도우 캡처 하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 캡처? 오케이, 잠시만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게임 캡처가 없을 텐데. 아, 게임 캡처 있다. 잠깐만요. 오케이. 아이고, 잠을 눌렀다. 아, 잠을 눌렀어. 안 돼요. 예, 게임 캡처도 안 됩니다. 네. 게임 캡처도 안 돼요. 아, 전체 화면 푸는 게 있는데, 풀었는데, 안 돼요. 풀었어요. 풀고, 그걸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 되나? 이러면 되나? 지금, 돼요? 제 문제인 건 맞아요. 지금 게임 화면은 보일 거예요. 그쵸? 그쵸? 잘 보이죠? 근데 잠깐만요. 이거를 밑으로 버려야 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했거든. 오케이. 게임 찾기. 오케이. 아, 이거 바로 누르면 되는구나. MX1. 오, 확실히 좋다. 확실히 낫네. 오, 확실히 좋아. 와, 오, 나린이 들려요. 들리죠? 잘 들리죠? 들려요.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고신나를 좋아해 주시다니. 저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언팔 하시는 분들,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서 떼쳐드릴 겁니다. 네, 잘 들리죠? 네.
네, 잘 들려요. 오케이, 좋아. 이 좋네. 녹시보다 훨났네. 여러분 4명이니까 오리 2명 갈까요? 네. 오리 2명 고. 이제 고시나리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리 2명 이미 됐고요. 네. 이제 들리니까 좋다. 고시나리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재밌게 할 수 있겠네요. 오, 좋다. 오리 중립 1입니다. 오, 스팀 좋다. 네. 스팀이 이게 편해요, 일단. 오, 스팀이 맞아요. 좋다. 일단 시작할게요. 네, 시작하세요. 채팅창은 잘 보이죠? 공수나리 채팅창 잘 보이죠? 이거 자주 해야겠다. 재밌을 것 같아. 하하, 고시나리는 과연 참 무엇일지 한번 상자를 먼저 열어보도록 할까? 응. 과연. 자. 나리님. 네, 말씀하세요. 나리님이다.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저리 가요. 징그러워요. 저리 가요. 닉네임을 개명하고 왔다고요. 나리님 싫어요. 저리 가요. 오지 마. 어 잠깐만 거기 사보타 집 있었는데? 거기 사보 있네. 아 여기 사보타 고스나리 여기다 사보세요. 고스나리 오리 확정. 에? 아니 그 붙어서 아니 잠깐만요 그 붙어서는 사보미션. 나 오리 아닌데? 오리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오리 아니에요. 아 맞다 저기 미션이었지 생각해보니까 오리를 아는지 하도 오래돼서. 뭐야 누가 주목하자는 거야? 고스나리 TV! 우리 미션에 왔었어요!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오리, 저 오리 아니에요. 아니, 저 탐정이에요, 탐정. 일단 의심하는 사람 찾은 거잖아. 엄지님! 엄지님이 의심스럽구만. 아니, 나리님! 그거 막 말하냐 안 썼다 할 때 죽을 텐데? 아, 그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런 거구만! 이해했어요. 안사장님 있으면 고스나리님 바로 컷해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바로 컷. 여러분, 여러분 하나 말할 게 있어요. 아, 이거 누르면 안 되겠다. 알림이에요. 게임 화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알림이에요. 기억해. 아, 이거 실력을 숨긴데. 즉, 직업을 숨겨야 되는구만. 연예인이에요. 사보타지. 사보타지 팀이야. 사보 위치에 있었다는데요. 일진이라거든요. 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튼 그냥 저 사람은 도도새입니다. 그냥 건드렸으면 되겠네요. 투표는 다 했어, 지금. 아, 전 고순이 찍었습니다. 과연 아이고 잘 가세요. 어 뭐야? 나 건드렸는데. 뭐야? 고순아리 왜 죽여요? 오리 아니잖아요. 야, 오리건 말건 그냥 잡는 거구만, 고스나리. 저 안 보이죠, 이제, 검은콩님? 안 보이죠, 이제? 어, 그냥 뚫고 지나가네? 자, 좋아요. 아, 이제 그, 목소리도 안 들리는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오늘 지금 팔로우 하신 분은 들어오셨나요? 칼지기라고 할 수도 있지. 그리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됐잖아. 내가 중립. 아, 내가 유령이 되면에 내가 유령이 그 되면에 보안관이나 이런 목소리가 이런 안 들리는구나. 할 수도 있죠. 마야. 나쁘진 않구만. 헉, 고발하뇨. 그냥 처음부터 고스 먼저 보내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좋아. 아, 이거 그 방풀 되겠다. 그러네.
방풀되네. 아, 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구나. 조류 변사체 발견됨. 얘기해봐요. 아. 아멘. 이거, 그래서 방풀을 하면 안 되는구나. 다 보이네. 원주님? 자, 왜요? 아유, 왜요? 이거 방풀하면 안 되는구만. 여기 오디오가 다 죽었어. 오디오가 에? 나밖에 없네. 오디오 있어요. 아, 그러네. 와. 오. 야, 그래도 여러분 목소리 들으면서 하니까 좋긴 좋네요. 근데 거목공님은 왜 투표하지 마요? 굳이 그걸 말할 필요가 있나? 뉴비라서. 저도 뉴비예요. 저도 셋인가? 사요나라 검진님. 검진님 잘 가요. 공님 사요나라. 꾸꾸꾸꾸꾸꾸꾸. 웰컴 투 고스다리 품. 도도새 같은데. 제발 나 도도새만 아니면 되지. 이발소가 그 좋아. 잘 가라. 누구예요? 누가 한 거예요? 엄지님. 유제로 그는 오리였습니다. 야. 엄지님을 피해 다녀야겠어. 이게 그래서 방풀을 하면 안 되는구나. 야, 방풀 이걸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방송하면서 방풀이 안 되려면은. 나리님. 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 것 같아요? 나리님이 몰려가고 저는 왜 죽고. 저는 그냥 오리든 거위든 상관없이 1타예요, 1타. 예. 네. 그냥 고스나리님 아, 먼저 죽이고 나서 이런 짓은 잘 안 하는데요. 사실 고스나리님 몰래 카메라를 했었습니다. 몰래. 뭔 몰래 카메라야? 뭐 몰래 카메라야 지금. 볼까? 고스님 왜요? 지금 처음부터 죽어서 아, 그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아요. 그 여기 그 톱니바퀴 모양 아래 지도 누르면은 그 나와요. 그 맵 이름. 어, 지도. 예. 창고네요. 창고라면 설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하지만 고스는 저는 지금 그 예배당에 있습니다. 살아있다. 전 간장 공장 공장장에 있습니다. 아, 공장에 있으시네. 간장은 왜 붙이신 거야?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간장 공장 무슨 공장 공장장이다. 아이고. 이게 자꾸 이게 눌러 누르네. 간장 간장 공장 공장장. 양주장이다. 아, 고스네레 있어야 이게 어? 명탐정 고난 나오는데. 아, 명탐정 고스 나오는데 아쉽다. 마취총 없이 그냥 바로 사건 풀어볼 수 있었는데 아쉽다. 간장 공장 공장장 간 공장장이고 제가 이런 거 잘해요. 간장 공장 공장장 간 공장장이고 가스님요. 어차피 아. 근데 오리 한 명 죽여서 다 상관없긴 해요. 뭐 그렇긴 하죠. 사람 많으니까 한 명씩 담궈보는 것도 어어, 나쁘진 어어. 않을지도. 어, 대찌님, 고수님, 일단은 저 알람이라니까요. 일단은 아. 일단은 지워보고 시작하는 건 어떠십니까? 네. 가스, 가스, 가스. 근데 잔인하다. 오리가 아니었대잖아요. 누구예요? 이 출이 누구야? 예. 고스님. 출이 누구야? 고스님.
제가 이 상황을 지금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봐요. 고수님이 스팀으로 구스덕을 까는 동안 저랑 남은 사람들끼리 작담을 좀 했었어요. 아 그래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때? 안녕하세요 고스네입니다. 팔로워 시청인 고스네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방풀하지 않으시려고 지금 다들 나가서 지금 플레이하고 계신 상황이고 다시 들어오실 겁니다. 한판 끝날 때마다 그냥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거예요. 하겠습니다. 산딜링 감사합니다. 이나현님이 검은콩님 좋아하신대요. 일단은 고스나리부터 일바로 없애는 것 자체가 실수였습니다. 아니 고스나리 네 주인공을 그냥 스킬 한 번만 쓰고 안 떨어져도 되는 직업이긴 해요. 그런가? 스토커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스토커는 능력 쓴 대상한테 응애 나 애기 뉴비 엄지의 엄지의님 엄지의님 뭐 엄지님이 아직 살아계시네. 응애 나 애기 뉴비 엄지님이 아직 살아계시네요. 대치님 아직 살아계시고 고수가 되고 싶은 일시온님 아직 살아계시고 검은콩님이 아직 살아계시네요. 아니죠 다섯 명이네. 한 명 다르죠. 꼬리 빼면은 네 명이니까. 돌아가신 분은 고수님의 방송 다시 들어오셔도 그 좋습니다. 엄지님이고 오리신데 그 엄지님 그 안 나가신 거 보고 오리 아닌 거 아닌 줄 알았어 순간. 아 내 손가락 되게 아프네. 확실히 편하긴 하다. 빨리 투표해요. 다음 판 가게. 이나뉴님.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오 모두가 안전합니다. 안전하면 안 되는데. 결국에 맞구만. 고수님. 네. 방금 전에 팔로우로 구미온 라고 온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 구스덕 만령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레벨이 200인가 100인가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고스나리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거 처음 한 뉴비입니다. 네, 뉴비 많이 이끌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어떤 작전모이라 했냐면 아 이놈의 종은 추리를 볼까? 실룩신우님이 게임에서 나갔습니다. 하나 죽었길래 울렸어요. 아 진짜요? 에 꽁꽁 그 울리지 말고 시체 찾으시지. 어 니나뉴님이 돌아가셨네. 영매사 아닐까요? 영매사 변태됨. 변태가 됐다고요? 니나뉴님 변태 이제 직공 슬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니리님이 직공하셨으니까 3, 2일 좀 쳐주시면 안 될까요? 채팅창에? 저는 은행이야. 지금 은행. 도대체 누가 범인이야? 나는 말씀드릴 수 없어. 저 창고요. 네, 검은콩님 가시면 됩니다. 네. 검은콩님 가시면 됩니다. 검은콩님을 왜 보내요? 그냥 도도 승리 줘요 그냥. 뭐 도도승 주죠 그냥. 아 이거 고스나리가 초반부터 없어서 그래. 이거 망한 거야. 이거 이제 검은콩님 그 자투하신다 이제. 아 포블님 그 제발 지금이라도 스킵 한번 해주세요 제발. 고스님인 거 같은데. 몰라 그냥 아, 도도 승리 줘. 아니 과연 어 검콩님 아, 가셨네. 저 오리입니다. 웰컴 투 고스나리 품. 도도새였습니다. 도도새는 뭐야? 오리가 아닌 거야? 에 도도새는 팀이라고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 도도새가 이긴 거였네. 네 아, 투표로 죽으면은 도도새가 이기는 거예요. 아 우와 뭐 죽어도 이기는 게 있네. 죽어도 이기는 게 있어요. 와 거의 다섯 명 죽여가지고 KD 할 수 있는데 어쩌고 투표로 와, 죽으면 이게, 이기는 거예요. 아 진짜요? 이겨지네. 와 진짜 그, 자 들어오시는 분 들어오시고요. 네 조민순형 구미호님 들어오신다. 중립이라고 특수한 그 승리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섯 명 죽여가지고 이거 할 수 있었는데
걔네는 그 누구의 편도 안 자서. 뉴비하나망님 어서오시고요. 네. 했는데요? 네? 분입하면 더 있어도 되겠네. 자, 방송에 그 뭐냐 대기 중이었을 때 방송에 계시다가 이제 시작할 때쯤에는 방송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방풀은 금지입니다. 방풀하면 절대 안 되겠구만 이거. 방풀하면 칼 들고 쫓아갈 거예요. 일단은 칼 들고 고스나리부터 죽이실 거잖아요. 네, 제가 다 알아요 지금. 어떻게 아셨죠? 아, 야, 어떻게 고스나리 막 따라가가지고 막 고스나리 막 죽이고 미션 신수하게 미션 하고 있는데 이따가 방송 끝나고 나서 한 판 더 할 때 봐요 진짜. 그때는 제대로 합니다. 나리님, 누구도 일일 강사로 고스나리님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직업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거니까 아주 낱낱이 말이. 오실 분 다 오셨나요? 더 오실 분 안 계신가요? 혹시 고스나리 방송에 계시면서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일단 맞다 구미호님 웬만하면 오셔야 안 오시네. 일단 한번 시작하죠. 중립이라고 해서 네. 시작하죠. 중립이요? 중립이 없앤 게 있어가지고 잠시만 추가하고 시작할게요. 됐다. 비둘기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나 지금 뭔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거 결투도 아 VIP님 고아 안녕하세요. 빼야 돼요 이거. 아 그래요? 알죠? 네. 지금 중립이 두 명이라 가지고 아니 고바스보 이거 안 되지 이거는. 아니 고바스보라니. 혹시 고바스보라니. 아 폭탄 넣죠? 폭탄은 노잼이에요 노잼. 아니 폭탄가 넣죠? 방금 전에 고스나리 놀리는 거 아주 재밌었는데. 아 진짜요? 고스나리 직업은 네. 뭘까? 이제부터 시작해 볼까? 재밌네요. 아 일단은 걸리네. 아 칼집 걸리면 고스님 쏠 수 있었는데. 나는 미션을 일단 클리어를 해야겠어. 그럼 제가 같이 봐드림. 같이 봐드림. 나리님 왜요? 제가 지금부터 직업을 직업 기초적인 직업 4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고스님 뭐예요? 뭐야 이거? 왜 물어봐요? 왜요? 그 타이밍 맞추는 거구나. 아 재밌네 이거. 네, 직업 알려주신다며요. 아 그냥 대표적인 직업 4개라고 하셨구나. 대표적인 직업 4개 그냥 일단 소개해드릴게요. 일단은 중립에는 도도새라고 방금 전에 고섰잖아요. 그 투표로 죽은 현재. 좋아 다 했어. 기가 막힌구만. 난 고스나리 직업은 말씀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고스님 어디가? 미니게임 형식으로 이렇게 돼있구만. 여러분들이 고스나리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아 개미 잡고 계시군요. 그냥 미니게임 형식으로 돼있네. 이거는 그거랑 비슷하다. 저기 어몽어스랑 비슷하다. 예예예. 예. 아까 내 목소리 안 들리나? 들릴텐데. 뭐지 이 사람? 맞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까지 누가 범인이라고 의심이 엄지님 범인이 의심이 됩니다. 심이 범인이라고 의심이 됩니다. 그냥 제 주위에 있는 것만 해도 의심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명 지금 여기 중에 분명 오리가 뭐야? 있습니다. 네. 뭐요? 기본적인 직업 알려준다니까 계속 이러고 이렇게 알려줘요, 오늘. 네, 알려줘봐요. 오리 중에서 그냥 기본적인 거 두 개만 알려드릴게요. 보안관이나 자견단이라고 보안관은 네 시민 10년 같이 죽고요. 네. 오리나 중립면 그 오리나 중립만 죽고요. 아 그래요? 제 타이밍이 고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 마을 광장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오른쪽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러면은 아니 돌아가신 분이 어딘데? 어디에 있었는데? 마을 광장 오른쪽 아래에 있었다고요. 아 오른쪽 아래 여기 이쪽쯤에.
누가 나, 저쪽에 나리님, 있었어요? 나리님이랑 저랑 또 누구 있었죠? 까먹었는데? 허블나리님이었나? 일단 나는 아니야. 일단 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나리님은 계속 제가 쫓아다녔으니까 아니에요. 일단. 어, 그러니까요. 근데 왠지 투표가 저한테 딱 몰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뭐죠? 네. 아닌데, 닌데 이제 잔나는 그만하고 진지하게 합시다. 너... 네, 투표가 저한테 몰릴 이거... 것 같아요. 다 아는데 그냥 고스나리 죽일 것 같은데? 네. 나리님이랑 저 마을관장 역 경찰서 위 양조장 그 사거리 가운데에서 나리님이랑 있었는데 마을관장 쪽에서 퍼블 니리님이 왔어가지고 퍼블 니리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완전? 지금 의심되는 게 딱히 뭐 없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투턴이어가지고 이거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했네. 하니까 검정님이랑 같이 있는데 그 죄송한데 전데요 저도 일단은 아 그래요? 구구덕님하고 짜느님 가는 게 같이 있어서 아.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나린님들이 들려서 그거 안 적어도 돼요 아니 이거 제가 옆에 같이 있어도 저부터 죽일 것 같아가지고 살려달라고 미리 얘기해야 돼. 네. 나리님. 왜요? 봐봐. 봐봐. 마을관장으로 오세요. 나 죽는다니까. 안 죽어요. 죽어요. 나 죽는다니까. 오 안 죽네 안 죽네. 죽는다. 그 스킵이 더 많았어. 두 명 투표한 사람 누구예요? 네, 두 명 투표한 사람 누구예요? 와, 나리님이다. 가요, 예.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오지 마요. 오지 마요. 나리님 소개하겠다던 한 직업 더 말해드릴게요. 뭐야? 박연단은 그 한 번 페널티 없이 킬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나리님 스페이스 한번 눌러보실래요? 어? 뭐야? 어 뭐야? 스페이스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스페이스 눌러보라면요 아니 잠깐만 스페이스 눌러보라면요 나리님이 검찰대원 아니 깜짝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스페이스 눌러보라 해서 눌러본 건데 아니 뭐 이거 아 나리님 정말 그렇게 안 빠는데 실망이에요. 아니 스페이스 아니 스페이스 아, 눌러보면서 아, 눌렀는데 네. 어, 나리님 그래서 지금 뭐예요? 있어요? 지금 뭐예요? 이름 옆에 보여요. 야 이거는 아니 나리님 네 나리님 네 자기 직업 이름 옆에 보이거든요. 네 보여요. 지금 뭐예요? 알려줘야 돼요? 네 지금 안 알려주면 님 그냥 죽어요. 아 저 자경단이에요 자경단. 아 자경단이군요. 아, 그러면 죽으세요. 왜 죽어야 돼요? 유비 쓰긴 한데 자경단은 한 번 써도 필요가 없어. 버려 과감하게. 어, 아 버리는 제가요? 카드였어요? 아 고스나리 네. 네, 버리는 카드였구나. 버리는 누가 카드예요. 스페이스 눌러보라 했어요 지금. 누구예요? 저요. 저요. 아니 왜 다 같이 모인 데서 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저를 이렇게 죽이게 만듭니까? 중대장은 오늘도 실망했다. 올이 아니었다니까. 가짜 지문. 일단은 미니게임은 이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이러면 미드게임을 할 수 할 만한 게 됐고 구슬구슬다니 죄송합니다 제가 죽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주 뭔 저주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저주 지문은 어떻게 채취하라는 얘기야? 뭐야?
어? 아, 아, 기대기?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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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이겼다. 나 왜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에이, 이겼다. 아, 이 부부가 나이스. 이겼다. 아니, 왜? 아, 비둘기 감이 딱 한 명 남았는데. 엄지님만 감염하면 됐었는데 엄지님 31코인. 야, 총 567코인. 보스님. 네. 구스덕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죽으란 얘기네요.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 죽으란 얘기네요. 아니요. 죽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 방송 가요. 게임 시작하죠. 시작할 때 나.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부터 고스나리님 첫 번째 퍼블 이제 안 됩니다. 네. 진짜 퍼블 왜 안 돼요? 아, 왜 안 돼요? 시작할게요. 고스나리님 너무 초보여서.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직업 뭐예요? 비밀. 일단 비밀로 해야 된다면 저요 다. 이거 벌써부터 알려주면 필요 없어 막 버려 막 이런 거잖아. 어? 잠깐만요. 잠깐. 닌데 다 비켜. 닌데 다 비켜. 고수님. 왜요? 잘 가세요. 왜요? 닌데 비켜. 거기 오리. 오지 마. 아, 또 죽었어. 아, 고수님 우리 미소 하셔가지고 썰었고요. 저 자경단입니다. 비켜주세요. 와, 뭐예요? 자경단이면 뭐예요? 혹시 원홀리 미션 하셨나요? 혹시 원홀리 미션 하셨나요? 뭔 소리예요? 에? 원홀리 미션 하셨어요, 나리님? 나 독 타는 미션 했는데. 아, 대관장 그거 냉각수. 대관장이 냉각수 맞죠? 아, 그 미션도 있는데. 미션이 다 달라요? 아니,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일반 미션보다. 아, 초보라서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 저 그거 초보일 때까지 시간 다 재봤거든요? 아니 초보 네. 초보 이러시는데 고스나리도 그걸 왜 재요? 그거요?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누구예요? 검은콩님 예 검은콩님 죽여요. 예 검은콩님 죽여요. 안되겠어 검은콩님 죽여요. 나리님이 멍청해서 고리 이거 뭐 검은콩님 그냥 제 기분상으로 그냥 죽여요 그냥 저 죽여주세요 저 죽여주세요 검은콩님 죽여요. 네. 아니요 저 조류관 제자라서 게임하기 싫어요. 조류관 재밌어요. 조관도 한재가 재미가 있어요. 노잼. 노잼. 뭔 소리야 조류관 제자 잘 만하면 승리로 이끌 수 있다고요. 아니. 자. 구구덕님 잘 가요. 나리님 컷. 야 고스를. 나리님 그래서 오리예요? 고스를 이렇게 죽이니까 좋죠 아주 그냥. 나리님 그래서 오리예요? 제가 왜 말해줘요 그거를? 말해줄 필요가 없죠. 아 오리네. 아니에요. 오리네 빨간 색깔. 투명오리네. 쉿 아니, 조용해요. 죽은 사람이 이거 보여요. 조용해 다 들리잖아요. 아니요 이거 사람들한테 안 들려요 이거. 아 진짜요? 유령들끼리 만드세요. 아 투명오리. 보스님 거기 화재 일으키기 미션이거든요. 네. 그거 하면 이게 랜덤으로 이발소 리퍼의 오두막 아니면 이발소 공장 리퍼의 오두막 이렇게 두 군데에서 랜덤하게 불이 아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저기 일반 거위랑 네. 오리랑 미션이 달라요? 겹치는 데가 있긴 한데 네. 대관 쪽에 겹치는 데 있고요. 네. 문장 쪽에서 한 개 그 겹칠 말 한 곳 있고요. 일단 네. 여기도 겹치는 미션 한 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대놓고 미션을 하면 안 되네. 예, 네, 이게 대놓고 하면 약간 의심 받아요. 그래서 그 사보타지가 된 후에 미션 하는 게 그나마 낫고. 아 오케이 이해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투명오리는 그래서 고스나리가 바로 죽였구나. 나니님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어차피 직업 다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왜 물어봐요? 네. 와, 화재를 아니 냉가스 나왔었네. 어, 냉가스보다는 안개나 그런 게 낫는데. 힘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뭐라고요? 죽어서라도 이쪽으로 와보세요. 죽어서라도 할 일 없었나? 네, 여기 밑선 있지 않아요? 없는데. 저 없는데. 없어요? 했나 이미 봐요. 누가 했나 보네요. 그러면 네. 나린님 여기 했어 여기. 이건 했어요. 여기서 걸렸을걸요? 나린님 아니구나. 나린님 네. 그리고 일로 오세요. 이쪽에 보면 곰독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네. 눌러보세요. 그건 뭐예요? 곰독 같은 거 있거든요. 여기 미션도 하셨어요? 여기. 아니요, 여긴 안 했어요. 아, 여기 해주세요. 여기 빨리. 그리고 밑에 보면 곰독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곰독 아니 밑에. 그거 누르면 그 사보타지 그게 나오는데 과연 시체 은행 앞에요. 과연 누굴까? 고스나리 아니에요? 네. 어차피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을 거 아니야. 구시구시라님, 아까 제가 시험삼아 돌아가셨죠. 스페이스 눌러봐요 했는데 눌러서 돌아가신 분이 구시구시라님이었어. 어차피 제 메시지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제 메시지는 안 보이죠? 안 보일 거예요. 우리는 바로 꽤 네 말씀하세요. 맵 바꿔도 돼요. 자유롭게 저 하늘을 우리 날다. 표를 건너뛰었구나. 백진님 펠리컨이 있는 맵. 펠리컨이 있는 맵. 정글이요? 네 정글 아니 정글 말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번에 신맵 그거 나온 거 한번 이것도 업데이트라는 게 있구나. 기억이 안 네. 나는 그 터널 그 텔레포트 하는 거 있는데 예. 그 튜토리얼 그거 얘기하는 거 별장? 아닌가? 별장이었나? 아무튼 잘 기억 안 나고요. 아 지하실이었나? 지하실? 지하실 그 우애기 밥 주는 거. 우애기 밥 주는 거는 사원이고요. 아 우애기 따로 있지. 그거 우애기는 그거 아니에요? 지하실 그 텔레포트 하는 거랑 같이 있는 거? 아 그러네. 아 내가 생각했던 우애기 아 그, 맞다 그거는 그 신에게 곡물 바치기. 아 그거 사우타지가 진짜 짜증나. 그거는 아 맞아요. 그거 두 개 한 번에 못해. 뚱뚱뚱뚱 나 그거 그거 맞추는 게 힘들어. 짠짠. 아 근데 그것도 재밌는데 그 사막 맵이랑 이번에 신맵 누르나 나온 거. 이번에 신맵이란 게 존재를 하네요. 중급맵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중급 네. 잠깐만 대진이 중급맵 안 돼요. 그거 탄 중급맵 안 돼. 중급이 안 돼. 오케이 확인. 중급맵 안 돼. 그냥 사만맵 한번 가죠. 고스님 그러면 한번 그러면 사만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애기 그 텔레포트 있는 거 하나 가자. 지하실 맞을 네. 걸요. 맞는 거 같아요. 지하실일 걸요. 우애기 밥 주기. 냉가스 펌프 치우기. 증거 드러내기구나. 그거는 우리 못해요. 죽어가지고. 맞아요. 나린님 그리고 밑에
이거 화면 밑에 보면 곰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눌러보세요. 뭐요? 곰덕 같은 거 한번 눌러보세요. 어디 있는데요? 근데 지금 나리님은 멈추시지 않는 게 밑에 왼쪽 아 왼쪽 그거 누르면 사보타지 할 수 있는 게 떠 있거든요. 숫자 숫자 있는 거는 아직 못 하는 거고요. 숫자 없는 거는 진짜 지금 할 수 있는 거. 어 여기 죽어 있다. 어 죽어 있다. 누굴까? 죽었다. 과연 누굴까? 아멘. 아멘. 유비마. 아, 에이멘. 보스님. 그리고 다음 판 맵이 약간 어려워요. 자, 범인이 과연 누굴까? 뒷골목의 시체예요. 과연 누가 실체일까? 누가 실체일까? 골스는 이미 실체. 안 들려요. 골스는 이미 시체. 누굴까? 우리가 누굴까? 맞추면 쓰라리. 이거 보면 안 맞출래요. 슈렉 게임은 또 고시나리가 전문이긴 한데 아직까지 무사하구만. 뭐야? 잠깐 남아 있는 살을 3명 다 갔죠. 잠깐만. 이럴 줄 알았다. 도도새 잡투하고 서로 투표하고 감옥 가서 오리가 이기고 이럴 줄 알았다. 아 이거 아 이거 하필이면 총력자거든요 이분. 딱 총력자거든요 이분. 근데 이거 열쇠 안 가져오면 못 하잖아요. 네, 이거 영원히 갇혀 있어요, 이거. 끝났네.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다. 네. 이거 끝나요. 아, 끝났다. 안 돼. 끝났다. 우리 승리. 와, 캐리. 와, 디리님 캐리. 와. 고시나 퍼플 리니. 이거 누가 나리가 아니라 니리였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누가 죽였어요? 다 니리님이요. 다 니리님이 죽였어요? 와. 네, 니리님이. 와. 역시. 와. 끝에 니도 끝나는 사람들이 고수라니까. 네. 여러분, 맵 바꿀게요. 네. 끝에 니로 끝나는 사람이 고수라니까. 리로 끝나시는 분이 다 고수야. 리로 끝나는 분은 다 고수. 잠깐만요. 아, 맞다. 천둥거리 좋대. 그래 이 맵이야. 이거 맵코드 아, 바뀌어요. 아 맞다 사막하기로 했었는데 이거 하고 누구, 사막하죠? 누구 도도 여기 펠리콘 일단은 리로 퍼플라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스나리라고 합니다. 다시 고스나리에요 저는. 뭐야 살 거 했잖아. 다시 설정 좀 할게요. 네아 네. 아, 이거 그걸로 못 자는구나. 와 세지 아직 못 사요. 그거 골드가 골드 없어가지고 나리님은 그거 옷밖에 못 사요. 아직 못 사네. 일단은 아직 못 사고. 아직 못 사네. 와, 짠지. 나리님. 아 방 코드. 자. 방 코드 바뀌었어요. 네 방 코드 예 방 코드 치고 들어오세요. 검은콩님. 그리고 방송 뭐냐 저그 고시 너니님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분 누구야? 이분 누구야? 님 단전 신분지 밝히지 않으면 처형당할 겁니다. 이분 누구야? 비슷해. 나랑 비슷해서 더 짜증나는데? 누구예요? 아 구슈구슈라니님이래요. 네. 와 야동
나리님,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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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요? 여기서는 그 중립이 주님이 계속 이게 중립이 딱 한 주님만 그 다르거든요, 여기가. 네. 여기는 송골매가 없고 펠리컨이라고 먹어요. 네. 사람을 먹고 그 새신고나 그 종이 올리면 소화가 돼가지고 그 뱃속 안에 있는 사람이 죽고요. 그 새신고가 울리기 전에 그 펠리컨이 죽으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튀어나와요. 뭔지는 잘 모르겠죠. 한 판 해보면 알겠죠. 일단은 레디하세요. 바로 시작하게. 네. 한 판 되죠. 한 판 해보죠. 네. 김조식님 감사합니다. 야 이거 재밌다는데. 내가 뭔 말을 하려고 자주 해야겠다. 불쑥불쑥더 재밌다. 고수님 빨리 좀.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했더라. 대진님 고수님 키 좀. 고수님? 네. 레디 해주세요. 저 레디 했는데. 고수님 말고 고수님. 아. 고수님. 고수님 레디요. 레디 안 하냐고. 저랑 아이디가 비슷해서 놀랬잖아요. 레디 누르라니까. 여러분 혹시 뭐야. 개꿀잼 파티올인 없는 거 동의하시나요? 네 파티올이죠. 너 파티올에 단장 실행시켜. 오케이. 자 일단 시작 한번 하도록 파티올이 하죠. 어떤 거장 보고 파티올이 예능을 위해서 고스나리님 고바스보 누구예요? 퍼플라님 누구야? 고바스보 아님 됐다. 시작할게요. 네. 뭐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은 근처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서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예요. 나리님이다. 팔로워 시청인 고시나리에게 큰 뭐야 이거 뭐야? 나리님 저 따라와 보실래요? 아 젠장 낚시 실패 다시. 낚시하지 마시고 저 따라와 보세요. 싫어요. 낚시하고 싶어요. 개꿀잼 하나 알려드릴게요. 개꿀잼. 그래 한 번만 더. 남자는 샴샤판. 잠깐 닌데라 비켜봐. 다 네? 비켜봐. 아 닌님이 만져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낚시가 안 되네. 나리님 저 따라와 보세요. 저 따라와 보세요. 어디 나리님 저 따라와 보세요. 씨. 뭐야 저분. 네, 왜 다 저 따라와요? 내 길이 어디였더라? 이거? 여기였다? 이쪽 맞아, 이쪽. 뭐, 이거 한번 타보실래요? 뭐야? 이거 뭐야? 뭔데 여기 있어요? 뭐야, 콩콩님 안녕하세요? 나리님이다, 어때요? 네. 나리님 저거 어때요 탄 거? 네 뭐라고요? 나리님 제가 방금 그 알려준 거 어떻게 생각해요? 뭔지 모르겠는데 뭐야? 어? 봉사 다닌 거 때문에 비둘기 환기차 눌렀고요. 저 탐정인데 고스나리님이랑 혜진님 조사인데 고스나리님 안 발표했대네요. 뭔 소리예요? 나 지금 뭔 소리인지 네. 하나도 모르겠어. 환기 잘하셨어요. 아 환기 한탕을 말하시는 나리. 게 좋아요. 아 그래요 구미호님 감사합니다. 한탕으로 고수님 한탕이세요? 재밌는데 좀만 더 알면 재밌을 것 같아. 아 그걸 왜 말하세요? 아니 일단은 근데 한탕을 원래 말해야 스킨이, 돼요. 스킨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일단 체크해놨습니다. 잠깐만 나 그런 사람 뭐지? 안 발표했던데 복인가? 그러면은 그럼 고수님이랑 구미호님 감사합니다. 근데 구미호님 다 밝히셨네. 한탕은 바로 말해야 돼요. 아 진짜요? 한탕이 그 오리랑 단 둘이 있을 때만 죽일 수 있어가지고 같이 다닐 수. 맞아요. 오리 두 명이랑 네. 한탕 한 명이. 저 한탕이래요. 한탕. 한탕이요? 아, 저랑 같이 다니죠. 탐정이라. 여기 그 마이크 아래 그 아이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자기 직업 설명 볼 수 있어요. 건너뛰기가 많구나. 그러면 건너뛰었네. 캡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일단 스파 오늘 구구덕 입문한 고스나리라고 합니다. 캐커를 찾는 게 좋아요. 캐커가 뭐예요? 캐커가 뭐예요? 캐커가 뭐예요? 나리님 저랑 같이 다니죠. 탄정입니다. 캐커가 뭐야? 아 크래커. 연하나루님 고아 안녕하세요. 얘기샵이님 저도 뉴비인데. 아 진짜요? 뭐야 나 진짜 버그 걸렸나봐. 나리님 아직도 옆에 이거 안 맞혀서 또 버그 걸렸어 나. 뭔지 모르겠어. 나 버그 때문에 또 안 맞혀서 또. 일단 난 아 그럼요 일단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도 돼요. 나 이거 닦다 말았어. 닦을 거야. 동상 닦을 거야. 역시 이런 동상 깨끗하게 하는 게 가장 좋지. 나리님 그거 아세요? 뭔데요? 저기도 저기 그거 이 오리미선이랑 그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1대1로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아.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1대1만 있으면 누 만약 그 사람이 거위면은 날 잡아먹을 거 아니야. 거위가 아니고 뭐지? 펠리컨이면은 되도록이면은 단둘이 있지 않는 걸 추천드리는 거잖아. 뉴비 엄진이 팔로우 감사합니다. 두 명이서 뭉쳐 다니지 맙시다. 이거 맞아. 이거 단체로 돌아다녀야 되네. 아니 이거 단체로 돌아다니는 이제 비둘기 때문에 예 네. 비둘기 때문에 이게 감염 확률이 또 높아가지고 예 네. 뭐야 조류 변사체 발견. 누구야? 잠깐만요. 여기 그 오른쪽 아래 동선 타신 분 누구누구 어디인가요? 어디에요? 시체 위치 말하기 전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요? 오른쪽 동선이라 그 오른쪽 어디에요? 아래요. 오른쪽 아래 여기로 아니, 가는 중 시체 말하기 일단, 전에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왼쪽 동선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치 그치 같이 있었어요. 저도 한타는 풀 아 아 그래요? 저도 위쪽 동선입니다. 삼차인 금지가 저도요. 제일로 좋아요. 아 진짜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말하자면 고스나리님이나 한 분만 붙어다니고 나머지 사람들 제발 좀 떨어지세요. 비둘기 환기해야 하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붙어다니는 사람은 아닐 거고 아니야 붙어다니는 사람들 중에 비둘기가 있어 하는 쪽 안녕하세요 민지님.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말할게요. 그 엄지님이랑 검은콩이 뭐지? 그럼 누구로 해야 되지? 그 두 분이 좀 의심스러워. 근데 이상하리만큼 엄지님이 굉장히 가만히 있었거든. 엄지님일지도 몰라. 그렇게 몰아가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아래쪽이면 저 엄지님 같아요. 아니 그건 그건 좀 아니에요. 나리. 아 그래요? 아닌가? 네. 그냥 딱 보스님. 그 네? 보스님. 네. 보스님도 그거 아니 나리님 말고 고수님. 네. 고수님, 고수님도 그거 턱상 닦는 미션 있었어요? 네. 어? 투표가 건너뛰었는데. 하이 고스나리. 나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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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송용 말투 있잖아요. 네네네. 제발 마이크 끄고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방 나리. 목소리를 못 듣잖아요. 나리님 저 오리 찾았어요. 나리님 저 오리 찾았어요. 오리 찾았다고요? 네 저거 속삼이선 한 명이 깨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나리님이 깨셨잖아요. 엄지나이님 왜요 아니 나리님이 깨셨잖아요. 어 네 있었죠. 그거 밑선에 깼는데 그 조항님도 그거 밑선을 깼다고 하는데 그게 한 명 깨는 그 밑선이 없어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 조항님 만나도 일단 저랑 같이 다니냐 안정하게 하니까 계속 같이 다니는 게 지금 뭔 얘기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몰라 일단은 네. 해보면 알겠지. 한번 당해보면 알겠지. 네? 대충 저분 오리 밑선 했다고요. 주황님 우리 미션 했다고 그냥. 아 그래요? 어? 나는 깨끗하게 닦는 아주 착한 스트리머 아주 착한 나리님. 스트리머였습니다. 뭐야? 어? 비둘기인가? 뭐야? 아 비둘기? 어? 잠깐 미션 왜? 아 엠스 안 해도 되네?
아니 미션 너무 열심히 기본이죠.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미션 그... 승이네. 그... 봤죠? 이게 그... 바로 고시나리가 미션을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강사님. 예. 네. 그 석상 닦는 거 그거 자,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아직 자리 많이 남았습니다. 그거 한 명 네. 한 명만이 걸려 그거. 미션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형이랑 말씀하시네요. 그 조이 표현이에요, 조이 표현. 미션 늘리는 게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한 명만 하는 건 조이 표현이고요. 다음에는 추리 제 추리력으로 저기 일단은 검은 콩님부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님 근데 저 이번 턴부터 유비니까 저도 유비입니다. 이거 자주 할지도 모르겠다. 재밌다. 저희 사랑네 먼저가요. 파악만 좀 잘하면 재밌을 것 같아. 아 사랑네 갈까요? 네. 네 사랑네 갈게요. 네. 여러분 메일 바꿀게요. 안녕. 뭐 가신다고요? 사랑네 아니 메일 바꾼다고요. 메일을 바꿔요 메일을. 아 메일 바꾸신다고요? 사랑네 진짜 그러니까 조심하. 따라가기. 파시가 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타겟은 검은 콩님입니다. 이거 그 미션 늘리는 거 아린이 그... 색깔 좀 했어 아린이 위쪽으로 와서 색깔 좀 바꾸세요. 뭐라고요? 이쪽에서 이거 이거 노란색을 빛나는 거 클릭하시면 페인트 있거든요. 이걸로 이거 누르면 색깔 바꿀 수 있어요. 뭘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색이요. 자기 아, 색이요. 그래요? 저 아, 일단 눌렀어. 제가 연파란색 찍고 있는데 하얀색 바꿨거든요. 연파란색 한번 집어 보세요. 나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와. 저 나리님 들어가시면 아니 거기 말고요. 페인트 있죠. 페인트 그거 붓 지금 잘 안 들려요. 들어가냐 페인트 붓 그 자기 캐릭터 옆에 붓이요 붓. 그러니까 여길 들어가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거 빛나는 거 들어가면 클릭하세요 일단 빛나는 거. 네 눌렀어요. 그러면 캐릭터 말풍선으로 그 붓 있잖아요. 네 클릭하세요. 붓 아니, 아니 그 코인 날 옆에 있는 거 코인 옆에 있는 거 코인.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그 캐릭터 말풍선. 그 말풍선으로 붓 있잖아요 그 큼지막한 붓. 아이고 복장 터지는 소리가 잘 들리네. 다 말풍선으로 그 붓그림 그 초록색 코인 옆에 있는 거예요. 초록색 코인 붓그림. 아니 그거 말고 옷장 아. 옷장 재밌어요. 됐어. 이거 나린님 색깔 바꾸지 말라 해 그냥. 아 그냥 색깔 바꾸지 그냥 해요. 몰라요. 네. 랜덤으로 해. 나 빨간색깔 빨간색깔. 음료님 어서 오시고요. 와 진짜. 재밌다. 나린님. 어떻게 하는지만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와 멋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근데 이거 어려울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일단은 처음 해보는 거라 다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려운 것부터 해야 그나마 쉬운 게 쉬워 보이죠. 이 맵이 제일 어려운 맵이에요. 스나리님 이거 화면가 안 걸리냐? 웬만하면 이거 못 내릴 텐데. 이거 그 여기 중에 그 이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무적자리 우리라 거의도 그냥 서슴없이 그거 무적자리 있어요. 근데 어차피 고스나리님 오늘 처음 시작하셨고 그냥 제 게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맵 아무거나 하시는 거 같을 것 같은데? 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하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나리님 내 거래가 저희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고스나리님 이 맵이 다른 맵에 비해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거든요. 아 괜찮아요. 해봐요. 어차피 난이도가 높든 낮든 몰라요. 네. 제가 예상하는데 고스나리님 게임 시작하자마자 한 2분 정도 지났을 때 고스나리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바퀴벌레도 다 죽어요. 바퀴나리. 바퀴나리. 아 저 그리고 여기는 그 불황화 내는 게 좋을 텐데요. 불황화나 추락자. 시작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일단 한번 시작해 봐요. 캐브님 준비해 주시고. 아 이거 네. 시작해 봐요 일단. 이거 스토커 빼는 거 안 돼요? 빼는 거 스토커? 아니 스토커 고스님. 아니 스토커 넣어야 돼요. 가지고. 왜요? 스토커 넣어야 이게 스토커. 편해요 이게. 고스님 아, 스토커 하고 싶어서. 아. 뭐가요? 근데 여기는 불황화랑
보안관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직업에서. 네, 넣었어요. 보안관 없으면 이거 그 미라 커버하기가 개판돼요. 아니에요, 미라 무적자리 있어요, 괜찮아요. 미라 무적자리가 어디에요? 아, 이렇게 직업을 아, 주는... 아, 직업을 넣을 수가 있구나.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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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엥? 아니 엥? 죄송해요. 뭔지 모르고 그냥 눌렀어요. 건너뛰기 하세요. 네. 유비 건너뛰기 하세요. 아니 그거 미니 게임인 줄 알고 했다가 미니 게임인 줄 알고 했다가 했다니까요. 말할 게 있다고 말할 거 있대요. 말해봐요. 가스가스가스님이 그 안개속에서 나오셨거든요. 오. 아 그거 하나 말해도 될까요? 제가 그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저 막 달지 마시고 흉내일 수도 있어요. 막 달면 안 돼요. 위험해요. 가스님 직업 좀. 근데 아이 흉내시구나. 일단 건너뛰기. 캐버 일단 건너뛰기. 제가 잘못 눌렀어요. 말아주세요. 알림 있으세요? 네. 근데 이거 그 가스님이 도도나 송골 같은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아~ 왜 무조건 흉내라고 치면서 커버치세요? 다들 추리력 대단 추리력 대단하십니다. 아이 딱 봐도 저분 고인물 향기. 오리분 고스다리부터 썰어서. 리뷰입니다. 예? 아니 옷부터 고인물인데요. 아 젠장 옷부터 고인물이야. 음이온이도 은근 고인물이고. 여기 고인물 등장이 있어. 아닌데요? 써봤어. 레벨이 자 일단은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는 이제 나린님. 네 나린님 따라와 보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그 미라가 가끔씩 스폰 되거든요. 아 그래요? 있으면 아... 여기 있으면 미라한테 죽임 당하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배도 배 타는 것도 있어요. 아 진짜요? 따라와봐요. 오늘 처음이어가지고. 마린님. 네. 형 어, 나 오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별 별 한 개짜리라면 안 돼. 도망갔다. 별 한 개짜리라면 다른 맵들이 그 난이도 별 한 개짜리라면 이 맵은 별 오게 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나리님 어디가? 잠깐 나리님 붙들기다 이거. 붙어 있어요. 뭐예요? 난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고스나리님 그 저분 다른 게임 할 그 은미우님 저분 다른 게임 할 때도 아니 오지마! 저한테 오지마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했었거든요? 저 은미우님 자주 튕겨요 저분. 뭐야 비둘기 환기 때문에 종 쳤어요. 아니 누가 자꾸 저 따라와요. 확인 해보 혹시 말해도 될까요? 네? 네? 이거 링크가 좀 있긴 했는데 방금 배띠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한 분 더 계셨는데 그 누구였죠? 저요. 네네네 그 샌디님하고 원래 고스나리님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아 오랜만에 가지고 제가 저하고 그 샌디님하고 오늘은 못하겠네요. 아 국립 이상이라고 분명히 말했었는데 고스나리님 내려가시더라고. 괜찮아요 구미호님 자주 놀러와주세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리님 제발 그만은 마이크 끄고 와 왜 이렇게 많이 튕겨요? 나리님 그 마이크 끄고 해주세요. 방송말은 방송 마이크를 끄면 안 되죠. 그게 아니 아니 여기 마이크 끄라고요. 그 방송 그 채팅창 그 대답 같은 거 할 때는 아. 게임 마이크 끄고 네.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나리님 그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 혹시 들었어요? 그냥 나리님 달고 아니요 이거 나리님 달고 그냥 하죠. 아니 근데 막 달지 말고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아 왜 이렇게 감지가 심해요.
보스나리님 그.. 아 힘내세요. 도도새 같다. 감사합니다. 어 도도인가? 고스나리님 지금은 마이크 근데... 꺼져있는데요? 아 지금 마이크 켜도 돼요? 네. 네네. 그 그래도 방송 그 제가 채팅 대답할 한 때는 혹시 마이크 인기 마이크 끄고 해주시라고 한 거예요. 아 오케이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아니 고스나리님 그리고 모래폭풍 켜졌을 때 왜 혼자 다른 데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 아 나 그거 뭔지 몰라요. 일단 뭔지 모르니까 그 움직인 건데. 추적대였어요? 뭐 비둘기 한데 이거 이게 고스나리님이라면 이게 님이나 우리가 안 걸리는 이상 계속 붙어 다니려고 할 거야 이게. 일단 킵하죠. 킵하고 그 고스나리님 그래도 이유는 없다는 거죠. 난 뭔지 모르겠다. 아 님들 싸움 사운드가 너무 겹친다. 에 사운드 너무 겹쳐요. 한 명씩 말하자 이제. 어, 한 명씩 제발. 아직은 넘어갔죠. 네. 코로나는 얼른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코로나는 얼른 해주세요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비둘기 때문에 너무 뭉쳐다녀가지고 오지마! 인근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으셨어요? 여기요? 오지마! 뭐야? 나 왜 죽였어? 일단 고스나리부터 먼저 죽이고 싶었구만. 젠장. 혹시 맞자연 있으신가요? 왜? 왜 죽인 거예요? 맞자연 있나요? 맞자연? 아, 그 이거 그 경장 쓸자 같고요. 이거. 아니에요. 아무리님 그 마이크에서 지직 소리가. 이거 고스나리님 마이크 꺼주세요. 저 상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혹시 아아 네네 이거 그 애초에 범콩님이 채팅으로 자격인데 써셨다 하셨고 그리고 이거 그냥 맛 자격 있는지 없는지 나오는 거 보고 맛 자격 없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그거를 마이크 괜찮아요. 그리고 하영님 아까도 저한테 직업 뭐냐고 갑자기 물어보고 팀워킹 취지였는데 뭐 그거는 얘기 안 그냥 궁금했어요. 물어보는 네, 것도 어쨌든 맛 자격 있어요 혹시? 저 한 마디 해도 될까요? 네네 네. 고스노리님 왜 자꾸 따라오세요? 에? 몰라요 스토커인가봐요. 그래서 아 튕기신 분이 없어요. 많으시구나. 아 저게 튕겼단 뜻이구나. 맞자경 없죠? 없으면 더블 자경이라고 치고 넘어가죠? 킵킵 네. 야 이거 검은콩님 그, 봤을 때 그 고스님이 그 죽었는데 시체 위에 고스님이 서 있었거든요. 안 되겠네. 뭔 소리예요? 그게 말이 안 돼요. 님 도도세요? 왜 자꾸 말을 흐려요? 그 검은콩님이 안 되겠다. 자격을 써준 다음에 바로 신고하신 거잖아요. 님 대머리 소리 아니면 도도세요? 왜 자꾸 그렇게 그래요? 전 저 그 고스님이 그 시체 위 그 시체 위에 서 있던 걸로 봤는데 나 눈이 이상한 건가? 누굴까? 아니에요. 누굴까? 잔디님 튕기셨어요. 일단은 나는 코코넛 아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워 시청인 고스나에게 크림이 됩니다. 아이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이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피라미드 오른쪽 아래 피라미드 어차피 오른쪽 아래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정확히 어디요? 네 메시지 나 혼자 떠드는 그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이 피라미드 그 예. 말은 입구 들어가고 나서 시집 그 바로 네. 오른쪽이요. 보수님 그때 그 혹시 그 보수놀이님 저기 보수 저분하고 고시나리 아니 저는 그 그냥 배 타면서 놀고 있다가 그냥 북쪽 네. 항구에서 그 다시 그 그냥 어디 가려고 내려가다가 아 기침만 안 나면 좋겠는데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고스놀이님이 올라오시면서 같이 발견했어요. 고스님 맞아요? 저거?
네네. 아 그래요? 아니 전 또 네. 시체 위치 정확하게 알길래 대머리 소리라서 파란색으로 떴나 해가지고. 아니. 아 글 보니까 나랑 대치님하고 대화가 그러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두 분 같이 있었고 혹시 링크 걸려 있으신 분들 계세요? 유빈님, 가스님? 그 가스님 말 좀 해주세요. 그 어디 있었는지. 이해될 때까지 주의식 교육 갑니다. 가스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고 유빈님은요? 유비 하나망님? 아 가스님 채팅하시네요. 일단은 시간이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쓰는 게임은 딱 고스나리 건데. 아 검은콩님하고 머리 쓰는 건 딱 고스나리 그 게임인데. 고스나리가 머리 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거 저희 사람도 없어가지고 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달고 가죠 그러면은? 예, 이거 죄송하지만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링크가 까스님밖에 안 돼. 야 어렵네요. 확실히 어려워.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증거가 네. 좀... 어쨌든 아멘. 링크가 될만한 사람이 가스님밖에. 아멘. 아멘. 가스야스님 잘 가. 아 미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코코넛 떨어뜨리기. 뭐야 회의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정석부 빠르게 얘기해드릴게요. 일단 저희 우리 한 명 잡았고 그리고 저희 아까 그 아 어차피 고스나리 목소리 안 들려. 어 가스야스님 그럼 세 분 남잖아요. 인원 그렇죠? 제 목소리 네, 세 분 직공 한번 어차피 해주셔야 이거 안 들릴 텐데 지금 우리 하나 아니면 성골이 무조건 살아 있는 거거든요. 히히 아까 나왔어가지고 멋지다. 네 그래서 고스나리 세 분이 일단 직공을 제가 하나 둘 셋 해드릴 테니까 세팅할 때 고스나리 잘 잘생겼다. 네, 해드릴게요. 혼자 다른 게임하기. 잘생긴 고스나리.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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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 맞는 거 같고 왜냐면 어라? 어라? 보여요? 우리 다 죽었어요? 아니요 그거 못 봐요. 고스나리 자기만 그 진짜 잘생겼다. 맞는 게 왜냐하면 고수님 아까 무빙도 그렇고 충분히 죽을 수 있는 각이 많았거든요. 고수님 안 죽으신 아 죽 아 죽으면 네, 보이는구나. 아 아 고수님 겸손 치면 지금 유빈님하고 겸손한 고수님 캐거 안 터졌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까 캐거 터진 게 검은콩님 하나 어쩐지 왜 대화가 되나 했어. 다짐 바로 때린 거잖아요. 어 이거 파랑이 맞나? 틀린 거 있나요? 그러면은 케빈님은 직업이 뭐예요? 저는 말할 이유가 없죠. 왜요? 헤헤 나는 이미 범인을 이미 알고 있다. 그 범인은 범인은 굳이 제가 바로 직업을 깔 필요가 있을까요? 암살 당신이야. 그런가? 할게요. 네. 암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직공 안 하는 거예요. 멋지군. 어, 이거 킵하면 안 되는데. 어? 정점 눌러도 돼요. 이거 하양님. 아직까지 무사합니까?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미니 게임 하면서 아. 또 회의야. 이런 고스는 이거 제가 직업 계속 말 안 하는 이유가 안중에도 그 없구만. 암살이고 만약에 혼자 다른 게임 하기 괜히 저만 가고 그 만약에 우리 한 명이라도 혹시라도 더 있을 때 혼란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까 제가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이해 좀 해주세요.
아우 기침. 아니, 죽은 자의 말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찍지 말아주세요. 이미 찍어. 아하. 아하. 왜요? 그렇군요. 아, 그냥 저 대머리 숙인데 그냥 먼저 죽었군요. 그냥 오리 잡는데 도움 주려고 했는데. 아. 아 근데 야, 지금 오리가 안 나와가지고. 검은콩님. 아 이러면은 송골매 타임 아니면은. 왜요? 저는 뭐야 누가 돌아가신 거야? 대머리 독수리였습니다. 두루마리 두루마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구만. 좋아요. 아주 나쁘지 않아요. 미션이야 뭐. 아 이걸 눌러야 되는가? 목표를 완수할 필요가 있네. 언니 모임 케브님 잘하시는데? 굿! 많이 나가셨어. 많이 튕기시고 많이 나가셨어. 와 진짜 케브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셨어요? 그 당시 믿었는데. 이런. 아, 송골킬 4킬. 저도 잘 아니죠. 몰라요. 이게 뭔지. 그냥 당하고 다른 게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 밖에 없어. 송골킬 가장 많이 한 킬이 언제예요? 저 10킬인가? 어 이거 그냥 송골 10킬이면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 할 때는 그 같은 팀 우리 이거 사설방에서 그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 아니야 그 그냥 완전 공방 플레이고 공방에서 했어. 여섯 명인데 어떡하죠? 많이 나가셨구나. 일단은 어떤 게임인지는 알았으니까 한 번 더 하고 방송 종료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입니다. 일단 그렇게 할게요. 시작하시죠. 케빈님 준비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게. 아직 젠민이라서 논리가 부족하죠. 일단 여섯 분이서 한번 시작해보죠. 간단하게. 오스나리 나나나노노노노노노 일단은 대치님이 저기 계시고 이 미니 게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뭐지?
나쁘지 않구만. 아, 자꾸 기침이 심하게 나와서 죄송합니다.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와 여기 들어갈 수 있구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왜 나 따라오시는 거지? 오지마! 어, 드디어 세 명이 됐다. 오스나리님.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안 되시나? 마이크 안 들려요. 예,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리님. 일부러 마이크 안 하는 거면 좌우 무빙. 마이크 하고 있는데 안 들려요? 네, 알아요. 드릴게요. 그 마이크 설정 한번 해보실래요, 나리님? 나리님 마이크 안 들려. 마이크 켰는데? 나리님 마이크 끄셨어요? 어? 이거 저희 사람 많은데 그 모래폰 켜져가지고 그냥 제가 누른 거고. 일단은 한 분 죽으셨거든요? 그 저희 지금 누구? 근데 혹시 대찌님 보신 분? 최근에 15초 내로 못 봤어요. 아 진짜.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고수님, 검은콩님 본 적 있어요? 대찌님? 대찌님 고수가 저 말하는 거예요? 그 회생님 말하는 거예요? 응, 예, 죽었다. 대찌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런 누구예요? 대찌님하고 같이 계셨던 분. 일단은 저하고 고시노리님하고 케이브아님은 계셨거든요. 근데 왜 마이크가 안 되냐? 노리님 마이크 대신 말려주세요. 없어요? 뭐야, 잠깐만. 대치님 이거 마이크 지금 말해봐. 방송 마이크는 잘 들려요? 아, 오케이. 아, 파티 걸렸네. 그러면 이거 노리님 절대 아니고. 아니 도대체 왜 안 들리는 그러면 거야? 그러면 대치님 죽었는데 콩님 만약에 지금 여기 언제 죽은 건지 고수님.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에. 제가 다 왔다 갔다 해봤는데 대치님 안 보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솔직히 케브아님은 그 지금 있는 게 저랑 같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나머지 4명이 지금 링크가 계속 걸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네. 아니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고수님 아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들려요? 들려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별로 고스나리님 그거 마이크 안 되시면 마이크 되세요? 마이크 설정 마이크 왜 나는 마이크가 안 되는 거야? 특이하시면 풀어올 거거든요? 마이크가 왜 안 돼? 사운드 설정에서 그 장치에 그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거 설정하시면 될 거예요. 마이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어쨌든 그러면 일단 지금은 스킵하죠. 스킵하고 제가 봤을 땐 하영님 의심 스택 하나 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저 네. 죽으면 그냥 하영님 달아주세요. 네. 마이크 설정했는데 안 되네요. 아하. 어? 예, 종 눌러요. 그냥 켜요. 바로 켜요. 켜요? 예. 안 그래도 할 말이 있었어가지고. 왜요? 뭐야, 어떻게 쳐? 지금 불 치는 거야? 그냥 종 누르면 돼요. 이거 이키 누르고 아, 종을 누르야 되는구나? 네네. 네. 일단 눌러래서 눌렀는데요. 제 목소리 왜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릴까? 나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안 들릴까? 젠장. 그 전판에 파티 걸렸었는데 네, 붙어 있었던 게 연두랑 안 되는 거야. 하양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연두랑 하양은 붙어 다녔으니까 붙어 있었었고 떨어져 있었던 게 고수님밖에 없었는데. 근데 저는 아니에요. 아니요. 파티는 네. 그냥 조금만 아, 저는 아니에요. 순간이라도 붙어 있어도 0.5초 저는 걸려요. 아까 그래요? 두 분하고
붙어 있었어요. 검은콩님 이렇게라는 거죠. 검은콩님 빼고 두 분하고 붙어 있었는데. 검은콩님은 빠져요? 네, 검은콩님 아니래요. 맞죠, 노리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닌 것 같아요. 또 뭐지? 일단 그러면 목소리 그래도 안 들립니까? 정확하게 알려드리긴 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세 명이잖아. 근데 일단 나리님은 제가 아니라고 후원 대상할 수 있는 게 나리님 여기 미션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미션하는 것만 마이크 하고 싶은데 아니, 마이크가 안 돼. 내가 나리님 지금 마이크 안 돼가지고 케브님 나리님까지 네 저 파티볼이거든요. 케브님이 네, 너무 잘하셔서 저는 모범 시민입니다. 하나 뜨기지. 그러면 그 하영님 고르세요. 저 도도 되거든요. 도도 되거든요. 저를 마이크가 왜 안 되는 거야? 아니 나머지 분들 마이크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가? 나머지 분들 떠나신 대로 하세요. 진짜 동물들이 너무 많아 여기. 유빈데요. 유빈이라고요? 네. 미친내외밖에 안돼요. 구라노 아니 그 대찌님 죽으셨으니까 빠르게 해야죠. 나 입만 열리면 구라가? 아이고 힙이네. 공 눌러주세요. 아니 뭐 칼이 모두가 안전합니다. 두루마리 정리하기. 도자기 부수기. 물 가져오기? 물 가져오기 이거 눌러 주셔야 돼요. 일로 와봐요. 저 고스나리님 이거 하고 바로 눌러 주세요. 어디 가래? 일로 여기 안쪽으로 아, 들어가야 되는구나. 신기하네. 오! 와 나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셨어요.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젠장. 아 고수. 아니 이건 너무 괴롭던 거 아니에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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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행님 빨리 투표하죠. 검은콩님, 그 노린님. 마이크가 왜 안 될까요? 마이크가 네, 왜 안 돼? 네, 마이크가. 아니, 그냥 고도승이에요, 고도승. 답답해 죽겠네.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예요. 그냥 하영님 투표해요. 케빈이 이기면 좋잖아요. 아, 저 승리 안 해도 돼, 괜찮아. 어때, 고도승 아. 승률 높아가지고. 고도승 승률 낮은데, 내, 나 이거 하는 거. 누구야, 누가, 누가. 오리였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힘을 그만 쓰세요. 너무 힘들어. 맞죠? 고시나리가 MVP! 안 들리겠지만. MVP! 이 너무 뻔하게 아, 아. 아, 뭐, 어때? 막 이미 들켰는데. 갈 땐 가더라도. 지금, 어. 시에서 사라 돌아왔습니다. 아, 아.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아, 배진이 관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이 케빈님 이거 그냥 우리 걸리시면 제 목 목소리가 안 들리는 버그가 마이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집단지성의 힘을 이용해 봅시다. 아아 나는 대화를 하고 싶다. 나린님 설정 들어가 보세요. 설정. 나린님 설정. 설정. 네? 그 설정 그 사운드 그 아, 아. 사운드에서 그 장치, 그래도 안 들리나? 그 장치요 장치 장치 안 들려요? 장치 그 사운드 그 설정이 사운드에서 장치요 장치 그쵸 그쵸 아는데 장치 그거 화살표 어? 그거 님이 쓰시는 거 그
네 맞아요 이건 맞는데 하셔야 되는데 이거? 맞는데 네 마이크 설정하셨는데 나갔다가 들어가 보실래요? 그럴까요? 자 비번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방코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방코드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방코드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HKASU 아, 아, 제 목소리 들린다. 된다. 어, 들려요. 된다. 오, 된다. 오, 들린다. 해결했다. 역시 나갔다 들어오는 거에 답이었어. 드디어 고스나리가 추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생겼어. 자, 고스나리님. 네.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잠깐, 나 닉 왜 이래? 잠깐만, 나 닉 왜 이래? 쪽, 쪽, 어머. 어머 쪽! 쪽! 어머! 쪽! 쪽! 와우! 혼자 다른 게임하기 고하 고하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아. 모여있지 마요 모여있지 마요 모여있으면 안 되나요?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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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님. 네, 말씀하세요. 따라와 보세요. 네. 어찌 내가 더 빠른 것 같다. 저기 안개 한번 들어가 봐요, 저기. 아, 네네. 안개 한번 들어가 봐요. 얍. 들어갔는데 왜? 누구야? 어? 누구예요?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그 안개 쪽에 들어가가지고 뭐 확인하고 있었는데 뭐지? 일단 파란 색깔님 아, 또 목소리가 네. 안 들려 또 목소리가 네. 아, 들린다 됐다 아니, 나리님 목소리 들려요? 들려요 아, 됐어요 네, 안 들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이거 누구예요? 해명해보세요 아, 잠깐만요 제가 죽인 게 아닌데 왜 거기 있죠? 야, 나는 그 안개 체험하고 있었는데 네? 그 안개 속에서 몰래 죽이셨나? 그 아 잠시만요. 예. 네. 제가 그 올라가기 전에 가만히 있었는데 커버님하고 고수님하고 쇼크샤, 같이 계셨다가 아 네 알겠습니다. 케브치님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이 저 같이 안 있었는데요. 좀 왜 구라치시죠? 다음에 또 놀러 와주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유튜브 구독하고 눌러주시면 고수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올라갔거든요. 아니 저 그냥 그, 아 그때 저도 덕분에 즐겜했습니다. 자주 하겠습니다. 구구덕 재밌네요. 자주 할게요. 이거 친구 추가 기능 있으면 친구 추가해가지고 방송 안 할 때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케빈님이 나리님을 쳤다고 쇼크서 오셨대요. 아 킹정합니다. 저 또 뭐야? 뭔 소리예요? 쇼크서라니 뭔 소리야? 그 하나 말할 게 있는데 나리님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셨거든요. 뭔 소리예요? 네? 네? 안개 속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아닌가? 아니에요. 저 안 들어왔어요. 그랬나? 안개가 네. 안개가 그 오리나 그 비둘기 같은 애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거기. 저는 안 들어왔어요. 어차피 오리 한 명이니까 제가 흉내쟁이라서 한번 실험해봤는데 안 들어가셨구나. 아. 일단 파란 색깔님을. 에? 잠시만요. 잠시만. 일단은 제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이제 다 살았다. 범콩님 도도새다. 범콩님 도도새야. 도도새다. 모두 안전합니다. 도도새다. 근데 아하. 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갔습니다.
뛰었는데 근데 뭐야? 어? 미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 파란색님 달려고 버튼 눌렀는데 왜 대찌님 죽어 있어? 미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요? 이거 파랑님이 그 의심스럽다 그 대찌님이 하셔가지고 그 달려고 그 종 쳤는데 어 근데 근데 아 발견하지 않았구나 왜 대찌님 죽어 있죠? 이거 파랑님이 매우 의심스러운데? 나 두루마리 미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씨 이게 내가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네 아 잠깐만 아. 뭐가요 아 이거 이게 재밌다 이러면은 일단 파랑님 달고 가죠 뭔가 반박을 하고는 싶은데 할 말이 안 떠오르네 야 근데 왜 눌러진 거예요? 아 잠시만 근데 우리 대찌님 그, 우리 대찌님 그 어떻게 돌아가셨죠 우리 대찌님 아 잠깐만 저 말할게요 그 전날에 안개 그 했을 때 케브님이 죽었을 때 파랑님이 그 케브님이 시체 가까이 스킵이 아니 달면 안 돼요 네 명이잖아요 아 근데 아 그래요? 잠시만요 그 투표를 안 받고 스킵을 하셔가지고 제가 종을 치려고 했는데 대찌님이 죽어 무슨 게임 어떻게 된 거죠? 게임인지 이제 좀 일단은 근데 같아요. 저는 대찌님을 안 만났어 제가 왼쪽에서만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대찌님을 못 만났는데 그니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두루마리 저기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두루마리 그 미션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두루마리가 그 사보 미션 아닌가요? 그 미라? 그.. 잘 몰라요 두루마리 3개 그 맞추는 미션도 있구나 죄송합니다 맞아요 저 두루마리 하고 있었어요 일단 이거 파랑님 예. 달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파랑님 아이씨 뭐 말을.. 어? 어? 뭐야 안 달렸네 또 아니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씨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아니 종 한번 쳐야 되나? 도대체 누구야? 또 쳐야 되나? 나는 두루마리 정리하러 마저 가야지 두루마리 정리 어딨어 두루마리 여깄다 두루마리 정리 난 또 그 미라 미션 하신 줄 알았는데 뭐야? 근데 좀 잔인하다 나리님 죽으셨구나 네 죽었어요 예 아니 나리님 근데 오리가 맞았네 쉿 아니 근데 어떻게 알고 죽인거지? 네 에이씨 내가 이럴 원래 검은콩님 정리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내가 이럴 아 진짜였네 아 저거 아, 진짜였네 아 이거 너무 아쉽다 내가 나리님 잡고 그 일단 그 하양님 잡을 수 있었는데 까비 아이 아이 내 말이 맞아 아 근데 그 와중에 저 파티온이 아쉽다 연기 잘했는데 아 연기 진짜 잘했는데 아 진짜 오스카 창 받을 뻔했는데 와 연기 진짜 잘했는데 고인물이셨네 세븐님 가시니까 바로 이기네 아 이거 서로 뻘짓 하다가 죽었네 다섯 명이 최소 인원이에요 아 진짜 그쵸 뭐 1-1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저기 일단은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나가진 마시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 한 판 더 할 거니까요 나가진 마세요 아 그냥 한, 네. 한 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내일 뭐야, 출근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저 출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방학이거나 쉬시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 출첵했는지 확인만 하고 갈게요 아 뭔 소리예요 출첵 이제 출첵 체크하세요 출첵 체크 아니 잠깐만요 지금 출근을 하신다고요? 그 새벽 알바예요? 이거 재밌네 아니요 여러분들 목소리 내일 출근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재밌네. 내일 출근을 아 내일 야근 날이 야근 날이 저는 방학이 2월 7일이에요 아 진짜요? 출첵 안 하신 분 일단 출첵 먼저 해주시고요 전 출첵했어요 방학이 2월 7일인데 자 출첵 계약이 고스나리는 과연 출첵을 했을까